우리는 착한 사람이 그만한 보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은데요. 그것은 현실에 상식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인 악인들도 엄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욕심이 비정상적이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있으면 대부분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 100이라는 이득이 생겼을 때 악인은 99는 자기가 갖고 한 개를 상대에게 줄까 말까 한 정도죠. 악인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있어서 100개의 이익이 생기면 100개 중에 100개 혹은 99개를 가지려 합니다. 가능하다면 100개를 가지려 들고 그마저 여의치 않을 때 한 개를 주면서 상대에게 마치 많은 걸 준 것처럼 어필하는 게 악인의 심리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떨 때 그나마 1을 주고 어떨 때는 아예 주지도 않으려고 할까요? 악인은 상대가 착한 사람일 때 도리어 아예 주지 않으려는 습성을 가집니다. 그건 왜일까요? 악인은 말입니다. 그 악인이 소시오패스든 나르시시스트든 혹은 그 둘이 결합된 악성 나르시시스트든 악인은 어디까지나 이득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려 한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악인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죠. 악인의 욕심은 비합리적입니다. 당장의 것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눈이 매우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을 털어가는 게 당연하죠. 악인의 머릿속에는 온통 눈앞에 익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나마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은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아쉬운 일이 있을 때 다시 일을 하자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착한 사람에게는 그 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줘야 되는 걸 주지 않고 그렇게 해도 뒤끝이 없고 서운함도 느끼지 않으려 노력하고 계산적이게 굴지 않으려 노력하고 따지지도 않으려 하니 지금 당장 그나마 그 한 개를 안 줘도 나중에 자신이 부르거나 원할 때 적당히 구슬리면 다시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일이라도 주어줘야 나중에 다시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때에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착한 사람은 안 줘도 나중에 부릴 수 있다는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 악인의 계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한테 안 주는 게 무슨 탈이 나겠어?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는 게 악인의 심리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악인은 계산을 매우 제멋대로 하지만 착한 사람에게는 아예 그 계산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안일한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쉽게 유감을 갖지 않는다고, 쉽게 털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착한 사람만큼 악인에게 쉬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착한 사람은 웬만한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 하고 쉽게 용서하고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서운하게 하더라도 나중에 적당히 달래주면 다시 일을 시키고 또 다시 나 몰라라 모르쇠로 해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니깎게 뭐 어쩌겠어. 역시 넌 변하지 않아. 그야말로 악인에게 착한 사람은 가장 쉽고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있어 착한 사람은 그야말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것입니다. 열매를 가져가고 나무를 베어도 밑둥이라도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 아낌없이 주는 그 모습이 그 행동이 마땅한
나무여야 하는 것이죠. 악인에게 있어 착한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악인이 여러분을 많이 찾을 때 보람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보람을 느끼기보다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상대가 자주 찾는다고 해서 그만큼 상대가 당신을 좋아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주 찾는 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당신의 쉬고 싶은 시간,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당신을 찾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주 찾는 게 좋아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란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거절 의사를 표현해도 사람들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죠. 하지만 당신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이 당하는 것은 극도로 거부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일이라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편한 사람과 쉬운 사람은 한 끗 차이입니다. 편한 사람이 되려다 쉬운 사람이 되어버리면 당신의 인생 난이도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가 당신을 존경하고 존중할 때 당신이 격없이 대해주는 것은 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당신을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데 격없이 대해주는 것은 당신이 쉬운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을요. 편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조언처럼 들릴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당신을 편한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면 쉬운 사람으로 만들지에 대해서요. 그러니 너무 자주 찾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찾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으로 보여서 좋은 건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악인에게는 착한 사람으로 느끼기 위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악인이 마땅히 줘야 하는 것조차 주지 않아 놓고도 필요할 때든 언제든 당신을 구슬리고 쉽게 보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자주 시간을 보내는 사람보다는 악인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악인이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함부로 착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